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범위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선생님들 강의 보면은 뭐 되게 많죠. 100강이 넘는 강의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야. 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기출문제 풀이를 가면은 우리가 그 개론과 방지 기술, 그 다음에 뭐 기사 같은 경우 상하수도계, 그거는 우리가 3, 4시를 다 풀지만 공정시험법과 법규 같은 경우에, 특히 공정시험법은 몰라도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규가 수질 같은 경우, 환경 같은 경우는 엄청 자주 바뀌어요. 작년 법규랑 올해 법규랑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법규에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조류 경보라는 게 있어요. 조류가 너무 많아지면은 경보랑 주의보를 내리는데 그 기준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확 바뀐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최신으로 한 1, 2년치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니까 저도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액기스, 에센스만 파이널 특강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자, 저는 배우락의 이제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강사 고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의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지 합격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차 필터평 시험을 보시면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에요. 수질오염 개론, 그 다음 상하수도 계획, 그 다음에 방지기술, 공정시험 기준, 법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총 다섯 과목에 각 과목마다 20문제씩 해서 총 100점에 100문제, 한, 그러니까 한 문제가 1점이죠. 100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과목 중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상하수도 계획 한 과목이 빠져서 총 네 과목에 총점이 이제 80점이 만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험 과목이 나눠진 게,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환경이라는 저는 처음에 이제 보통 환경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 사건이라는 게 이제 수질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적조라든가 뭐 부영양 같은 어떤 오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을 보겠죠. 그 원인을 보고 뭘 만드냐면은 법을 만들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이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BOD를 얼마로, COD를 얼마로 기준치를 딱딱 만들어요. 자, 그 기준치를 만들면은 이 기준치를 지켜야 되겠죠. 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 산업체들은 기술을 개발하게 돼요. 왜?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벌금이나 과태료 내죠. 행정처분 받고. 심지어 뭐 심하면은 이제 이 방지 기술, 기술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내 사업하는 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지 기술을 만드는데 그럼 이 방지 기술들이 어디에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학문적인 이론 기초를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 놓은 과목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거에서 많이 가져오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생물학적 처리잖아요. 그죠?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생물학에서부터 그 처리하는 방식들을 가져오게 되고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중에서도 이제 흡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원래 있던 건데 그것들을 이 환경을 이 BOD나 COD 다른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그걸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기초가 뭐가 있어요? 화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나 수질 같은 걸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고 수자원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흡착이라든가 소독 이런 거 전부 다 화학에서 온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개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물학적 처리하려면은 미생물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미생물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 배경들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처리나 흡착이나 소독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방지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배경 지식, 이 잡다한 걸 우리 어디서 배우냐면요.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론이 제일 첫 단에 들어가요. 문제. 왜?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이 뭘 할 수 있고, 방지 기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방지 기술을 통해 왜 나온다고요? 법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 법은 사건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법규가 법이고, 방지 기술이 어디에? 수질을 방지 기술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은 공정시험 기준이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공정시험 기준은 이 법에다가 지금 BOD, COD 기준, 뭐 SS 기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실험을 해서 이 농도가 나오는 기준이 딱 그 기준이 정확해야만이 모두 다 똑같이, 그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누구는 지켰고 누구는 안 지켰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할 때도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정해둔 게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시험하도록 기준을 맞춘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기사랑 산업기사 네 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사에 뭐가 또 있어요? 상하수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론들을 깊이 있게 배운다면, 즉 종으로 배운다면, 상하수도 계획은 이 방지 기술도 여러 가지 처리들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들어가야 좋을까, 그걸 우리가 설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 방지 기술들을 횡으로 순서대로 옆으로 배우는 게 상하수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설계하시는 분을 설계에 의한 설계도, 설계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상하수도 계획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이러한 환경의 특성 때문에 다섯 과목, 산업기사는 네 과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격을 하냐, 요거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자, 요걸 보세요. 어떻게 합격하냐.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합격이고 11등부터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기준치만 넘으면 합격해요. 어떤 기준치? 자, 일단 전체 평균 60점 넘어야 되는데 각 과목당 40점 이상씩을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자, 기본 이론에서 뭘 한다고요? 기초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배경 지식을 먼저 탄탄히 정리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범위를 확 줄였어요. 자, 그래서 보통 다른 선생님들 강의 보면은 뭐 되게 많죠. 100강이 넘는 강의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야. 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타이트한,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이 길지 않은 강의, 그래서 강의 수를 아주 확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몇 년치를 보시냐면은, 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3, 4년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건데, 기출문제 풀이를 가면은 우리가 그 개론과 방지기술, 그 다음에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계, 그거는 우리가 3, 4년치를 다 풀지만, 공정시험법과 법규 같은 경우에, 특히 공정시험법은 몰라도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규가 수질 같은 경우, 환경 같은 경우는 엄청 자주 바뀌어요. 작년 법규랑 올해 법규랑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법규에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조류 경보라는 게 있어요. 조류가 너무 많아지면은 경보랑 주의보를 내리는데, 그 기준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확 바뀐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최신으로 한 1, 2년치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니까, 저도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도 앞에 것보다는 최신의 한 1년치, 2년치 기출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엑기스, 에센스만 파이널 특강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 수질 환경 기사랑 산업 기사 어떻게 시험이 어떡하지 되게 궁금하신 분, 그 다음에 난 정말 합격하고 싶다는 의지와 열의를 가지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있죠. 이론 강의를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그럼 그 열의로 60점을 넘겨서 합격하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한 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그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합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질 5형 개론, 제1과목 수질 5형 개론부터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